네, 남부지방은 연일 30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남부지방을 비롯한 제주 지역은 폭염특보가 내려진 상황인데요. 지금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영민 기자 나와 주시죠. 네, 저는 경남 김해에 위치한 장유계곡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잠시 서 있기만 해도 땀이 날 정도로 지금 땡볕이 내리쬐고 있는데요. 지금 제 뒤로는 더위를 피해 물놀이를 나온 시민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들과 함께 시원한 계곡물에 몸을 담그며 잠시라도 더위를 잊어보려는 시민들로 가득한 모습입니다. 오후가 되자 많은 분들이 이곳 계곡을 찾고 있는 모습인데요. 물놀이를 나온 시민들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장마 끝나고 와서 시원하게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애기랑 같이 오고 엄마, 아빠들도 같이 신나게 놀 수 있어서 좋아요. 집에 있는 것보다는 나와서 이렇게 애기들이랑 물놀이 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현재 이곳 기온은 32.6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흘째 폭염주의보가 내려지고 있는 건데요. 어젯밤 제주와 부산을 중심으로 올해 첫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남부지방의 체감온도가 33도 이상 오를 거로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더운 날씨에는 가급적 바깥 활동을 줄이시고 야외 활동을 하실 경우에는 물을 자주 마시는 등 온열 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해 장유계곡에서 전해드렸습니다.